할렐루야. 오늘 묵상도토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져야 할 태도를 설명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르게 될 승리 이후에 찾아올 유혹에 대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성읍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만큼 외부로부터 어떤 침입도 막아낼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길만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들보다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아가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사는 가나안 거민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주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았기에 38년이나 되는 시간을 광야에서 더 보내야 했습니다.
성도는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운 안악 자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나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기 때문도 아니고 순종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망덕하게 반복해서 배반을 일삼던 먹이 고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도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점령한 성읍은 그들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앞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거민의 악함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구원 역시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열거한 것처럼 다른 민족보다 탁월함이 없을 뿐더러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불순종하고 불평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존재 자체는 불순종 덩어리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인 언약의 돌판을 주실 때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역시 우리가 흠없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안정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누리게 되는 풍요와 안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 역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또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